아, 각도를 조금 틀고 봐도 싱크로율은 굉장히 좋죠. 와, 멋있다. 확실히 이런 팔의 힘줄들, 그다음 팔의 털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좀 표현들이 되고 그 미래가 여러분 2023년이에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제 와, 나도 이제 40대 벌써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갑자기 슬퍼.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마블 핫토이를 준비해봤습니다. 마블 핫토이 중에서도 짜잔! 울버린입니다. 1973년 버전 울버린 되겠습니다.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네, 그 영화에 나왔던 과거의 울버린 되겠습니다. 예전에 미래 울버린은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현재 울버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3년 버전의 그 울버린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제 과거로 돌아간 가장 활약을 많이 했던 그 울버린이 또 핫토이로 나와줬습니다. 요게 이제 레귤러 버전은 35만원대, 디럭스 버전은 40만원대, 저는 디럭스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네, 영화 설명을 좀 가볍게 드리자면은 2014년 5월에 개봉을 했었고요. 관객 수도 꽤나 뭐 흥행을 했었죠. 431만 명이 들었었습니다. 엑스맨 시리즈들이 물론 조금 아쉬웠던 뭐 영화들도 있지만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한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영화에 나왔었던 주인공 엑스맨의 울버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노란빛 나는, 네, 황금빛 나는 울버린이죠. 원래 코믹스 자체의 울버린이 껌노 아니겠습니까? 껌노? 그런 느낌들을 약간 뭔가 황금색빛 비슷하게 좀 넣어줬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라고 써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 로건도 재밌었고, 그쵸? 모든 엑스맨들은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아, 1, 2층 구성이에요. 아래층 베이스, 이제 디럭스 버전에 여기에 이제 디오라마 베이스 플러스 요거 들어있거든요. 이따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본체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바디랑 이런 핏들도 너무 좋고 약간 그런 옛날 옷이잖아요, 그죠? 이 청바지에 버클 아주 큰, 네, 그런 느낌의 옛날로 이제 돌아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주 클래식한 옷을 입고 있고요. 영화 고증과 같은 옷입니다. 옷은 세벌이에요. 안에 이렇게 흰색 민소매 입고 있고요. 뭉크의 절규 느낌일까요? 별의 눈밤 느낌일까요? 뭔가 실크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죽. 이 가죽 자켓이 이제 실제 가죽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막 바스라지고 고르는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 또 그런 기대감이 좀 들고요. 진짜 청바지 입고 있는 듯한 느낌 좀 들지 않나요? 이 바짓단까지 약간 나팔바지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바지 내려오는 이 핏감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느낌의 청바지 한번 입었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구두 이렇게 빛바랜 느낌들, 아, 그죠? 디테일들도 상당히 좋죠. 자, 휴 잭맨의 얼굴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팔자주름하며 미간의 이런 느낌들, 뭔가 힘줄이 막 이마에 튀어나와 있는 이런 느낌들, 그리고 머리 예쁘게 싹 쓸어올린 느낌, 각도를 조금 틀고 봐도 싱크로율은 굉장히 좋죠. 이렇게 옆머리를 쓸어넘겨서 뒷머리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컬을 주는 느낌. 젊은 시절 느낌을 또 표현을 좀 해줬고요. 이런 눈두덩의 이런 표현들, 왼쪽 눈은 약간 그 눈두덩 아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튀어나와 있고 오른쪽 눈은, 그쵸? 약간 대각선으로 조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휴잭맨 얼굴에 그런 고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귀도 잘생겼죠? 지금 아이의 아래에서 위로 좀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봐도 싱크로율이 많이 높습니다. 약간 위에서 아래로 찍은 느낌이에요. 뭐 어느 각도, 어느 위치에서도 굴욕이 없습니다. 좋네요. 헤어스타일 위에서 보면 좀 웃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구성품을 보면서 가장 놀란 부분들은 이 뼈클로를 여러분 지금 팔이 나왔는데 혹시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 손목핀으로 사실은 이제 주먹 파츠를 교환을 해요. 근데 요거는 전완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반팔이나 민소매를 입었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어지는 이렇게 손 파츠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긴 팔 입고만 교체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를 쓰시면 되는데 조금 더 실사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줬다. 신박한 것 같아요. 상완이랑 전완을 분리하는 건 예전에 그런 이제 뭐 아나킨이라든지 뭐 루크라든지 라이트세이버를 키기 위해 일체화시키는 그런 걸로 이제 분리하는 기법이 있었는데 더욱더 디테일한 것을 좀 살려준 것 같아요. 그 외에 자연스럽게 펼친 손 지금 끼고 있고 주먹진 손까지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만색 셔츠가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까만색 셔츠는 네, 영화 후반에 이제 나오는 그런 옷이죠. 지금 한번 보니까 얘가 두꺼운 네, 옷 소재 느낌입니다. 2두, 3두 여기 지금 팔 네, 여기 상완 쪽에 옷을 갈아입히면 근육이 조금 빠져 보이잖아요. 지금은 옷을 두 겹, 세 겹까지 입고 있기 때문에 팔 자체가 조금 이렇게 그래도 벌크가 생기는데 셔츠 한 장 입히면은 팔에 대한 이제 벌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 약간 넣어준 느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디오라마 베이스. 얼마 전에 디오라마 베이스 그거 저기 아이언맨 마크 3 그걸로 조금 그쵸 우리가 애 먹었었는데 이게 이슈가 있었던 게 여기 원래 울버린 이 앞에 명판이 L이랑 V랑 원래 거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스티커를 한 장씩 더 이렇게 넣어줘서 수정이 된 느낌입니다. 사실 그거 갖고 있었어도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인데 우표 알죠 여러분들? 너무 옛날 사람인가? 우표 오히려 프린팅 잘못되고 막 잘못 찍히고 그런 게 더 비싸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요겁니다. 요거 이제 디오라마 베이스 센티넬 이제 발표 현장이죠. 네, 그때 베이스를 이렇게 잔디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잔해인데 이게 이제 매그니토가 야구장 자체를 떠와가지고 거기다가 던지잖아. 그런 느낌의 뭔가 네 잔해들을 넣어준 것 같아요. 잔해 맞나? 이런 철근들이 휘어지는 거. 이거 다 매그니토 간짓이요. 미워할래야 또 미워할 수 없는 또 그런 뭔가 이상한 빌런이에요. 지금 요 쇠파이프 요게 좀 많이 파이프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요게 지금 잘 안 꽂혀요. 아니 최근에 뭐 베이스 만드는 데가 뭐 조금 문제가 있었나? 왜 이렇게 만들었지? 뭔가 요런 느낌. 아... 자, 뭐 잔디 요거 느낌 되게 좋습니다. 질감도 꽤나 좋게 표현들이 잘 되어 있고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울버린 휘어진 이런 철근들 여기 나와 있는 철근들 표현들 좋죠. 파이프 휘어져 있는 모습이랑 건물들이 통째로 뜯어져 나온 듯한 느낌. 쭉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구멍 뚫려 있고 이런 피탄 자국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약간 울버린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인 디오라마 베이스 없으면 또 꽤나 아쉬운 부분이에요. 요 미래의 울버린 이 베이스는 완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하면 없으면 또 꽤나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맛을 아시는 분들은 또 이거 못 참습니다. 이런 철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이 매그니토가 너무 잔인하게 울버린을 이 철근으로 이렇게 꿰어가지고 저 막 물속으로 던져버리잖아 마지막에. 아무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뭐 전시를 해도 되지만 요 이제 의상은 까만색으로 이제 갈아입히면은 더 좋을 것 같죠. 요거 한번 갈아입혀 볼게요. 와,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가슴털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지금 이 바디는 그냥 원래 안에 이너용 바디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맨질맨질한 느낌인데 이제 요거를 아까 네, 그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일단 옷부터 입을게요. 참, 이 울버린 영원히 고통받고 이게 사실 자기들이 갔어야 되는데 굳이 멘탈 좋다고 그쵸? 얘를 보내잖아. 아니 뭐 자기가 간다고 하긴 했겠지만 그리고 그때 그 센티넬 전쟁이 있었던 그 미래가 여러분 2023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2023년도 끝나가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제 와 나도 이제 40대 벌써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갑자기 슬퍼. 얘들은 옷 핏 정리를 좀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살짝 이렇게 벨트를 일단 풀어주고 바지를 내려줍니다. 모자이크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프라이버시 있으니까. 청바지는 또 예, 찍찍이로 되어 있어요. 버클이었고 그랬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뭐 비포 애프터를 위해서 요거 한번 먼저 그냥 껴봤습니다. 요렇게 주먹
파츠로 클로. 저처럼 둔한 사람들은 그냥 포징만 잘하면 오 괜찮네 할 수도 있겠지만 손목 핀이 딱 보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매끈매끈해가지고 여기랑은 지금 아예 소재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전환 파츠를 네, 받고 끼는 겁니다. 뭐 여러분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 안쪽으로 구부려서 뽑으면 진짜 안 뽑힙니다. 이건 오히려 약간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빼주시면 잘 빠져요. 보세요. 아예 또 느낌이 다르죠? 와 멋있다. 확실히 이런 팔의 힘줄들, 그다음 팔의 털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좀 표현들이 되고 리얼 가죽 옷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반팔로 이렇게 소매를 걷게 만들고 싶은 이 정도의 포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셜 에디션에 들어있습니다. 디럭스 버전에도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센티넬의 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게틀링. 센티넬 마크 1의 팔입니다. 게틀링인데 이렇게 진흙 같은 거 묻어있는 이런 부분들 디테일 진짜 쩌네요. 너무 좋고요. 이런 부분들의 웨더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런 느낌.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게틀링이 총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자, 요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트라스크 박사가 이 뮤턴트들을 없애기 위해서 센티넬을 개발을 합니다. 그때 개발 중단이 될 뻔했는데 1973년에 이제 미스틱이 트라스크 박사를 제거함으로써 이 센티넬 프로젝트가 계속 발전을 해서 결국은 이제 2023년에 다 그 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얘가 과거로 가잖아요. 그 1973년에 센티넬의 완전 마크 1 네, 발표하는 그 1세대 센티넬을 그때 이제 이렇게 시범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센티넬 자체가 약간 그 보라색을 띠고 있어요. 미래 2023년의 센티넬은 굉장히 막 화려하고 아이언맨 나노스트처럼 막 바꾸죠? 이때만 해도 조금 진짜 아이언맨 마크 2, 3처럼 투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그니토한테도 쉽게 조정당하고 그랬는데 따로 뭐 움직여지는 부분은 없고 이렇게 네, 탈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울버린의 클로에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혹시나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울버린이 이렇게 게틀링 건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도 네. 할 수 있게 센티넬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또 중단을 시켰는데 그래서 미래로 돌아갔더니 평화로운 엑스맨 그 학교 네, 거기서 다시 깨어나죠. 근데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 물속에서 엄청 오래 버티잖아요. 그죠? 아, 아무튼 또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는 에이지 오브 퓨처 패스트의 울버린 1973년 버전이었습니다. 아!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원래 나왔었던 그 핫토이 그러니까 미래 울버린과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또 이렇게 투샷을 놓고 봅니다. 정말 이 미래 울버린도 굉장히 잘 나왔죠. 약간 그 애교 머리가 좀 짧아진 거 그리고 양쪽 옆에 이제 이렇게 새치가 조금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수염이 조금 더 진한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명품으로 예, 취급받고 있었던 제품이고요. 어떻게 보면 울버린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시세, 뭐 가격 이런 걸로는 방어를 잘하고 있는 이런 친구입니다. 뭐 유니폼도 꽤나 멋있었죠. 이런 부분들. 물론 뭐 잠깐 나오고 계속 누워있는 느낌이기는 했지만 아주 멋있는 친구라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확실히 좀 더 젊어진 느낌은 있습니다. 애교 머리가 조금 더 길어지고 뭐 인상 쓰고 있는 부분들은 좋지만 살짝 안 감은 입술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들. 그렇죠. 또 차이는 이 뼈클로 아만타디움 클로 네. 뭐 두 개 다 네, 이 로건의 느낌은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울버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뭐 데드풀과 함께 이제 울버린이 다시 복귀하고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이제 마블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내년에 마블 영화 좀 기대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울버린 때문에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주시고요. 네, 또 울버린 피규어 는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예쁘게 전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경하러 많이 놀러오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